자, 쓰겠습니다. 사리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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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 몇 구에 지하야. 아금 옆구 여시하야 옆구 여시하야 지제 중생의 지위 안다. 모든 중생들의 지제 중생 지제 중생의 유종종력과 유종종력과 종종력과 심심소착 깊은 마음에 집착한 바 심심소착 일세, 심심소착을 알세, 안다. 슬기 본성하여 그 본성을 따라서. 슬기 본성하여 종종 인연과 종종 종종 인연과 비유 은사와
비유 은사와 방편력으로 방편력으로 이색을 하나니 이색을 하나니 이슬과 파노니 봤었죠. 그 다음 또 한 줄만 읽겠습니다. 사리부라 여차 개비 득 일물성과 일체 종지고니라 그렇습니다. 사리부라 이와 같은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은 다 무엇을 위함이냐? 일불성하고 사람의 부처님입니다. 그것뿐이다. 일불성이란 말은 뭐 이성 삼성 이야기는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건 다 모두 방편이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만 가지고 열매만 똑 따서 가르친다면은 일불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은 다 일불성을 얻기 위한 것이고 또 일체 종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일불성과 일체 종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일불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일체 종지예요. 그럼 일불성은 또 쉬운 말로 뭐냐?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 소중한 그 위대한 부처님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현대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고스란히 그런 위대한 부처님 그대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그 사람은 일체 종지를 얻은 사람이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지 못하고 사람의 가치를 달리 아는 사람은 그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고 눈이 어두운 사람인 거죠. 말하자면은 밤에 밤길을 우리가 가다가 그 비석이 이렇게 저만치 서 있는데 그걸 비석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무슨 강도가 서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겁이 나가지고 막 집을 향해서 그냥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이렇게 다치고 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막 심지어 뭐 팔도 다치고 다리도 부러뜨리고 막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고요. 온갖 상처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라. 그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낮에 같으면 환한 밝은 낮 같으면 가다가 그 비석이 아 저쪽에 비석이 있으면 저 누구 비석인가 피곤하고 한데 저기 올라가서 비석도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거기서 좀 쉬었다가 그렇게 이제 길을 가자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그 올라가가지고 비석도 이렇게 감상하고 뭐 거북이 어떻게 생겼고 조각은 어떻게 됐고 내용은 어떻고 아는 만치 이렇게 살펴보다가 거기서 이제 또 쉬고 그리고 또 이제 편안한 게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와 똑같아요. 길을 가는 거니까. 인생의 길을 가는 거니까. 이제 지혜가 없고 어리석으면 공연이 그렇게 이제 강도나 뭐 도둑으로 착각을 하고 도망가고 도망가게 되면 이제 자빠지고 다치고 상처 입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어둠에다 비유를 하고 지혜를 밝은에다 비유한 것이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일체 종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환하게 태양빛이 밝은 그런 그 낮과 같은 그런 그 우리의 그 마음의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일불성이다. 하나의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자, 또 쓰겠습니다. 사비구라. 사리부라 사리부라
여차 이와 같은 사실은 여차 여차는 계획이 계위득 일분성. 일분성과 일체 종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일분성과 일체 종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일분성. 일분성과 일체 종기를 일체 종지 종기를 얻기 위한 까닭입니다. 일체 종지 보원이라. 그 다음에 또 한 줄만 읽겠습니다. 사비부라 시방 세계 중에 삼루 이승 이연을 하한 유상가. 거기까지. 사비부라 시방 세계 가운데 상무 이성, 오히려 이성도 없거늘 삼성이 있겠는가? 어찌하며 삼성이 있겠는가? 삼정 삼성이란 말이에요. 네. 오직 부처뿐이다 말이야. 사람이 부처입니다. 그 하나뿐이다. 궁극적으로 그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참 그 사람이 부처입니다 하는 그 표를 내가 벌써 한 20년 전부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또 이제 더 가깝게 당신은 부처님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계속 선전하고 막 그래 해놨더니 그 어느 절에는요 뭐 어느 절 할 거 없지 봉헌사 가면은 그 신부님들이 들고 다니는 백 있잖아요. 백에다 밑에다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표를 새겨놓고 뭐 행사할 때 크게 해놓고 또 조계사도 요즘은 이제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토시를 달아가지고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그래 해가지고 또 선전을 많이 하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공부해보고 내가 이제 그 이제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책에다 이제 앞머리에 그랬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참고하고 하루 종일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참고하고 참고해봐도 다른 것이 없더라. 사람이 부처님이더라. 아무리 참고하고 참고해봐도 딴 게 아니야. 그게 결론이야. 사람이 부처님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자신도 그렇게 이해하고 남도 그렇게 이해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위하면서 살자. 바로 이 주의거든. 그 다 납득이 가는 거야. 생각 좀 해본 사람들은 납득이 가는 위치야. 그래 이제 이승도 없단 말이야. 두 가지도 없다. 성문연각도 없다. 보살이란 말도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전부 부처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보살이니 뭐니 그런 이제 말을 쓰긴 쓴다 이런 뜻이. 시방세계 가운데 상무이성이라 오히려 이성도 없다. 그런데 무슨 삼성이 있겠나? 그런데 무슨 사과 이야기가 있죠. 18주 이야기가 있죠. 또 52위 점차가 있죠. 십신, 십주, 십행, 십행, 뭐 십지 등강 요각보살을 이야기하죠. 뭐 원효스님 같은 것도 뭐 팔지보살이다 무슨 누가 몇지보살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건 다 엉터리예요. 내용 그 밑바닥을 제대로 꿰뚫어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방세계 가운데 상무이성이란 오히려 이성도 없거늘 어찌 하물며 삼성이 있을 소냐 이 말이야. 이야,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무 명확해. 그래서 경중의 왕이고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좀 미워하시네요. 어. 근기 따라서 방편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쟁은 미완성이 많고 이 법화경의 말로 완성품이다. 정말 궁극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좋은 경전을 쓰겠습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 광맥을 발견한 거예요. 법화경 발견한 게. 사리부라 시원하잖아요. 사리부라 시방세계 가운데 오히려 이성도 없는데 어찌하느냐 산생이 있을 소냐. 사리부라 시방세계 중에 근데 스님들은 왜 곳곳에서 딴소리 그렇게 하는 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생각도 안 하고 법문도 안 듣고 경전도 안 보고 그냥 지 불교 보따리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저 지 불교 지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불교라고 부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법화경에 물어보고 좀 했으면 소견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참, 법화경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저런 스님들은 저런 소리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들죠.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문사수라 하잖아요. 듣고, 자꾸 법문 듣고, 경전 보고, 그 다음에 사유해야 사유. 아,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따져봐야 돼. 생각을 혼자 가만히 사유를 해봐야 돼. 그것을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새긴 거야. 그 닦을 수, 문사수 듣고, 사유하고, 닦는다. 닦는다는 게 별거 아니야.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야. 상무 이성이어는 오히려 이성도 없거든. 성연을 이성연을 하항 유삼가 어찌하느냐 삼성이 있을 소냐. 그 다음에 한 줄 반 쓰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리부라 제불이 출어 오탕 악세 하나니 소위 겁탁 번뇌탁 중생탁 견탁 명탁이라. 그렇습니다. 오탕 악세 다섯 가지가 흐린 악한 세상 그 말이 오탕 악세. 사리부라 모든 부처님은 오탁 악세에 태어났다. 출연했다 이 말이요. 그 오탁 악세라는 게 뭐냐? 소위 겁탁. 이건 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시대. 시대가 그렇게 됐어. 시대가. 요즘 더하죠. 부처님 당시보다 요즘 시대는 더 흐른 거예요. 혼탁하다 이 말이에요. 탁 그냥 흐린 탁이니까. 번뇌탁. 번뇌가 더 많아. 뭐 지식은 많고 정보 사회가 돼가지고 혼자 정보를 가지고 있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번뇌도 더 많아. 옛날 사람들은 단순했어요. 그래서 청정에서 의식이 아주 단순해. 요즘 사람들은 더 그렇죠. 부처님 당시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중생탑. 중생 자체가 오히려 벌써 흐려. 중생 자체가 성인이 아니니까 성인이 아니니까 중생 자체가 벌써 혼탁해. 좀, 때로 욕심도 많고,
아주 뭐 소견들이 좁고 혼탁하다 중생같이. 그 다음에 견탁, 소견이 그래요. 견탁은 소견이 또 혼탁해. 이런 소견 저런 소견 온갖 소견이 다 있어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불교 안에서도 온갖 소견이 다 있죠. 사람들 따라서 참 별별 소견 다 있습니다. 견탁. 선거 철 되면은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각자 소견들 내놓는 거 보면 참 어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소견이 그렇게 혼탁이 있어. 그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내 몸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뭐 세상 사람 믿었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명탁이라고 하면 생명이 흐리다 이런 말은 말하자면은 생명이 뭐 말하자면 짧다 이런 뜻도 돼요. 사실은 수명이 흐리다. 명탁 혼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아가는 생활도 명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수명을,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일불생 사상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오타가 세워 대놓으니까, 전부 지 나름대로 소견을 익히고, 지 나름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혼탁투성이야. 여기도 혼탁하고 저기도 혼탁해 생각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불성 사상을 펴기가 그렇게 참 쉽지 않다. 그리고 모두 지잘난 맛에 산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 오타각세 이야기를 사실 이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겠지만은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사리구나. 사리구나. 제불이 제불이 추러 오탁악세에 태어나서 나로 출현하여 악세에 출연하여 출연한 소위 부탁과 번뇌탁 번뇌탁 중생탁
기름카. 명탁이다. 또 속줄만 읽겠습니다. 여신이 사기라 급탁 만시에 중생 우중하야 단탐 집투하며 성취 제일 불성근으로 제구 이 방편으로 어일불성의 분별설사입니다. 거기까지. 이와 같이 사리부라 급탁난시에 시대가 혼탁한, 혼탁하고 어지러운 때, 어지러울 난자 혼탁하고 난, 탁난하다 이런 말도 있고, 급탁이 어려운, 어지러운 때, 중생 구중하여, 중생들의 때가 무거워서, 구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말한 거죠. 뭐, 몸에 때 있다는 뜻은 아니고, 마음의 때가 무거워서. 그 마음의 때가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은, 간, 탐, 아끼고, 탐하고, 아끼는 것하고 탐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예. 되게 탐욕 많은 사람은 남 안 줘. 되게 아껴, 인색해. 예. 아끼는 사람은 또 탐욕도 많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많아, 또. 또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더 아끼고. 그런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질투. 그 남 좀 가진 거 있으면 또 질투하고. 남 잘하면 또 질투하고. 남 잘났으면 또 질투하고. 참 그런 마음이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아끼고 탐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 참 사촌이 땅을 안 사야 되는지 사도 사도 배가 안 아파야 되는데, 참 그 중생의 본성인지 하여튼.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현실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그 질투 때문에 아주 그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저 중국 옛날 고사에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할 때 대개 미인계를 많이 쓰잖아요. 민대를 많이 써서 교육을 잘 시켰어, 어느 나라에서. 두 여자를 아주 미인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잘 시켰어. 그럼 교육 잘 시켰으면 어떻게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기 조국을 위해서,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그 임무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나중에 그쪽 나라를 폐망하도록 만들어야 옳을 거 아니야. 그 두 사람이 이제 미인으로 선발돼가지고 이웃 나라에 갔어. 이제 볼모로 이제 잡혀간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가서 미인계를 다 써가지고 그 나라 왕이 혼탁하게 되고, 말하자면 국정을 잘못하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참 교육을 시켜서 보냈어. 보내는데 그 나라 왕이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두 사람 다 천하절생이지. 두 사람 다 천하절생인데 아무리 두 사람 다 천하절생이라 하더라도 왕이 또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만 마음이 간 거야. 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한 사람은 마음이 별로 안 간 거라. 그래 궁중에 그냥 놔두고 먹여 살리기만 하고, 이 한 사람에게만 계속 애착을 하고 귀여워하고 막 위해주고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것도 아니지. 그냥 돌보지 않았을 뿐이지 버림받은 건 아닌데. 돌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질투심이 나가지고, 질투심 나겠지. 질투심 나가지고 자기 본분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야.
빚을 드시고 그렇게 간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견디다 못해가지고 질투심을 못 견뎌가지고, 그 자기의 그 본래의 그 본국에서 온 그 임무를 다 잊어버리고 일을 그르쳐버려요, 이 사람이. 그 우리가 이렇게, 이런 간첩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그만 나중에 다 들통나도록 만들어버려. 그래도 이 사람은 부끄러운 줄 몰라. 워낙 질투심이 강해가지고. 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중국 역사를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두 사람 이름을 다 잊어버렸는데, 오래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 질투라는 게, 그렇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취죄의 불성근 보라 그랬잖아요. 모든 불성근, 좋지 아니한 일들을 성취한다. 그리고 자기 그 소임을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말하자면 볼모로 잡혀온 사실이 어떤 뜻에서 왔는지를 다 잊어버려. 불성문을 성취한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안 되지. 아무리 질투심이 좀 나고 그렇더라도 자기 본업이 있는데 본래 그 어떤 그 명령을 받은 그게 소임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고 그게 뭐 사랑 안 하면 더 좋지 뭐 편하고 그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그렇게 안 되는가 봐. 그래서 불성근을 성취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질투심 나면요 뭐 불도 질러버리고, 뭐, 별 일 다 저지르죠, 사람이란 게. 성취제 불성문고로, 재불 이 방편력으로,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모든 깨달은 사람은, 모든 성인은 방편의 힘을 써서, 이 일불성에서, 한 불성, 본래 모든 사람이 부처다라고 하는 데서, 그래,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나눠가지고, 분별설삼입니다, 설삼. 분별해가지고 세 가지 삼성을 세렸다. 그렇지만 삼성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삼성은 무한지 삼이라. 무한의 삼이에요. 뭐, 있는 힘은 뭐, 아들 공부 잘한다고, 이런 방편을 또 해놓으니까 법당마다 있는 힘나고, 제가 불관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법당 다 태워놓고, 그런 방편을 쓰고 또 그런 방편에 현혹이 되는 거야. 또 그거 안 하면 절에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또 그런 방편을 쓰는 거지. 한 예로서 옛날엔 지성단에 가면요 웬 실 그때 그 무명으로 만든 실뿐이었어요. 지금은 실이 참 견고하고 좋은데 그때 무명으로 만든 실뿐이야. 절에서 스님들도 바느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칠성단에 왜 실이 그리고 하는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면 길이 진다고. 실이 이렇게 쭉, 한 타래가 상당히 길잖아요. 타래 그거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 그 실이, 그거 뭐, 저, 무명으로 실을 이어가지고 실을 만들어 놨지. 본래 그건 뭐 긴 게 아니잖아, 그게. 이어가지고 길게 만들었지, 그냥. 근데 그걸 칠성단에 갖다 바치면은 수면이 길어진다는, 참 머리도 좋지. 그런 방편을 만들어가지고 깜빡 썩기 좋지. 좋지 아주. 썩기 딱 좋잖아요. 기니까 실이 길잖아요. 그와 같이 수면이 길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뭐 어리석은 중생이야. 너도 나도 혹하지. 그래 그거 많이 내렸다 썼네 우리는 또. 썼는데 그런 게 많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런 방편까지도, 무수합니다, 방편은. 3이 아니에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이건 정말 점잖한 숫자고, 정말 우리가 깨놓고 낱낱이 이제 현대 그 어떤 사회에서 불교의 양태를 낱낱이 이야기하기로 하면은, 300도 넘고, 3000도 넘고, 3만도 넘는 그런 그 방편설이 나눠져 있습니다. 분별해서 나눠서 삼을 설했다.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서
나눌 분자 따로따로 별자 아닙니까? 다를 별자. 나눠서 다르게 세 가지를 설명했다. 이릅니다. 참, 부처님도 중생 상황 생각하니까 참 가슴 답답했겠죠. 저 중생, 저 몽매한, 저 무지몽매한 답답한 중생들을 어떻게 해서 깨우쳐줄까? 어떻게 해서 마음을 시원하게 듣고 터지게 지혜가 터지도록 해줄까? 그거 참 고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여러 가지 방편을 이제 많이 설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입장이고 최고 수준에 오른 사람이니까 부파경 화엄경 공부하면은 불교에서 더 이상 나아갈 게 없어요. 최고 수준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부파행자 화엄행자면은 그런 그 불교의 어떤 그 진실을 잘 이해하고 또 방편과 진실을 잘 분별해서 이해하고 방편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뭐 취성단에 실론져 놨다고 그건 뭐 그런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핀잔줄 일이 아니고 핀잔줄 일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또 이렇게 이제 진실한 불교 참불교, 정법불교에 돌아와서 진정한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고 말하자면 안내해줘야 되는 거죠. 절대 그 비방하거나 핀잔을 주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 한 가지 알면은 그 사람 친구가 그런 거 한다고 비판하기 바쁜데 그것도 또 잘못된 거라. 그것도 집착이고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아 그래 나도 그전에는 그렇게 알았다. 그렇지만은 알고 보니까 참 진실이 있고 방편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츰차츰 그 방편 불교에서 진실한 불교로 우리가 이렇게 젖어 들어야 정말 복을 제대로 받는다. 제대로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좀 이제 많이 펴야 돼. 자, 거기까지 우리가 쓰겠습니다. 유시 사리부라, 이와 같이 사리부리여. 유시 사리불. 사리부라 급탁 당시에 어지러울 때 급탁이 어지러울 때 중생 기준고 구중하야 중생의 번뇌의 때가 무거워서 감탐 질투 하면
간탐 질투하며 성취. 불생근으로 성취제 불생근으로 불성근거로 제부리 방편력으로 제부리 방편력으로 어일불성에 어일불성에 분별설상입니다. 분별설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참, 소위 겁탁이, 흐려가지고, 곤란한 시기에 돼가지고, 중생의 번뇌의 때가 무거워서, 간탐 질투. 나는 그, 우리나라 최고 재벌 형제가 그렇게 소송하기에 나는 그 형은 돈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중에. 그 다, 뭐, 모두 수천억씩 가지고 있는 재산가인데 수십조? 예. 난 천억 억밖에 모르니까 돈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뭡니까? 어디서 나온 거야? 간탐 질투야. 내보다 제 동생이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 뭐 어느 집인지 난 잘 몰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배가 아프네. 그렇게 많이 재산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아픈 거야. 그 질투심 때문에, 저놈은 계속 잘 나가거든. 계속 잘 나가고, 계속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돈도 평생에 뭐, 몇 생을 써도 다 못 쓸 돈이구만, 보니까. 그 재산도. 몇 생을 써도 다 못 쓸 재산이야, 우리 같으면. 그렇게 가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아프니까, 그거, 내 거다! 하고 소송을 이제 거는 거야. 야, 이 간탐 질투라는 게 그런 거야. 그 아끼고 탐하고 질투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저기 무슨 뭐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또 몰라도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피부치가 가지고 있는데
신기하잖아요. 참 사람은 이리 신기한 물건이라 참 신기한 돌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두 서로가 개망신 당하고 여기서 다 들어먹고 그렇습니다. 참 그래요. 부처님이라고 바로 이해하면은 그런 모든 것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만능 열쇠가 일불생입니다. 만능 열쇠. 어떤 인간적인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일불성이라고 하는 법화경 열쇠예요. 일불성 열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